네,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모셔서 또 대화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그 핫한 2차 전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예전부터 또 이렇게 탐방도 다니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섹터 중에서 유독 왜 2차 전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쉬웠던 때는 한국이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때, 이럴 때는 워낙 한국의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은 데서 이제 큰 규모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고 또그 산업들이 활발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우리 한국의 산업이 대체로 이제 뭐 크게 보면 경기 순환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산업들이 많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을 잘 타면서 이렇게 어떤 주식 투자를 하면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2000년대 넘어서 특히 2010년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2011년 이후로는 한국이 사실은 점점 저성장의 트랩에 갇히는 느낌? 그리고 한국의 산업들이 다 이제 이런 한참 성장기를 벗어나서 정체주, 쇠퇴주로, 변화해 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태동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 유학 시절 2005년부터 이제 미국 유학을 했었는데, 미국 유학 시절부터 엘고우의 이제 불편한 진실, 그 책과 다큐 영화를 접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와 연결해서 이제 거대한 에너지 전환, 또 전기차, 당연히 배터리, 이렇게 이제 관심이 옮겨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을 따라가다 보니 투자로서는 2차 전지만한 투자가 드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전기차 쪽에 투자하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사실 전기차 전환이 빠르진 않았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이제 지금 뭐 서둘러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여전히 많이 높고, 근데 반면에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하여튼 빠르게 성장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잘 축적하고 있어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기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주목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부동산 전문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폭락론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은 제가 뭐책한 열몇 권을 썼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한 책 외에 사실은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책을 썼는데, 그중에 선데이니 빅픽처라는 투자 관련한 책을 2015년에 처음 썼어요. 투자 관련한 책으로는. 그때 이미 제가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 이거 주목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LG 화학, 지금 이제 LG 화학하고 LG 엔솔로 이제 분할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의 SDI 같은 회사,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주요 소재, 장비 업체들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이후에 관련한 뭐 책, 2차 전지를 언급한 책만 한뭐 네다섯 권을 냈고요. 뭐 주요 그걸 뭐 주제로 다룬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투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룰 때는 꼭 2차 전지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제가 그 부의 재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큰, 주목해야 될 섹터이고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해 낸 책에서도 제가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인플레나 가계부채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한국 경제 산업에 굉장히 큰 희망이 2차 전지 섹터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사실 뭐, 그리고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저희 회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회원들은 사실 뭐, 특히 올 들어선 수익 엄청 나고 있고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예,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이겠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수익률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스스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그, 지난 4년 동안, 한 15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냈으니까, 아마도 웬만한, 그 같은 시기에 웬만한 그 투자자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성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4년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긴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2차전지를 통해서 네. 15배 정도라면은 정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 15배의 수익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0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80-90%가 2차전지 섹터 투자로 온 것 같아요. 그만큼 2차전지 섹터가 네, 어마어마한 섹터라는 것이고,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여기가 끝 아니냐, 또는 뭐 최근에 와서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 오늘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 끝물 아니냐.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되게 가열돼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특히 특정 어떤 종목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많아요. 네네. 예. 그 뭐가 뛴다고, 같이 뛴다, 그런 맞아요.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또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분명하게 오를 만한 섹터이고, 또, 오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뭐 태동기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 큰 흐름에서 보면, 예,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여전히 뭐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재미없다, 돈 벌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국이 산업 구조 자체가 좀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돼 있고, 기계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반도체도 큰 흐름에는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 경기 순환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이 아주 10년,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구조적 성장 섹터가 나타났다. 그게 2차전지고, 그래서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속출했지만, 여전히 긴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하고 싶네요. 예. 2차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좀 경쟁력이 있고 네. 그에 걸맞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뭐 저점에서 10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양극재 중에서 다소 어떻게 본다면 좀 사람에게 늦게 알려진 코스모 그룹,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네네. 여기가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탑픽으로 꼽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모 화학은 아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탑픽으로 꼽았죠. 네. 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냥 저는 이제 2차전지 섹터를 계속 이제 추적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한테 소개한 시점. 예, 그, 투자 대상으로 소개한 시점으로 따지면, 2019년 하반기 때 에코프로 BM 소개했었고요. 그때 이미,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한 20몇 배가 올랐죠. 네. 네. 그 다음에 PNT라는 장비주도 소개해서 뭐 그게 이미 10몇 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뭐 저희는 계속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 이제 이 회사가 이제는 좀 갈 때가 됐다, 또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가 됐다, 이런 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의 탑픽만 아니고요. 저희가 딱 2년 전인 21년 4월에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소개했거든요, 회원들한테. 그때 소개한 가격이 2만 천 원 정도였는데, 뭐 오늘 종가는 모르겠으면 대략 한 19만 원 근처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거의 9배 정도 오른 셈이 되나요?
2년 만에.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도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200 몇십 프로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콘스모 신소재를 일단 저희가 탑픽으로 꼽은 뭐 주된 이유는 일단 양극재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예, 지금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단계의 후발주자다. 예, 그게 가장 큰 이제 탑픽 소개 이유였고요. 이건 이제 에코프로 BM, 뭐 LNF, 뭐 그 다음에 LG 화학, 뭐 그 포스코 지금 퓨처 M으로 바뀌었죠. 네. 전에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코스모 신소재야? 이게 이제 전방 상황을 계속 이제 추적하다 보면 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배터리가 특히 미국 IRA 그 법안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이제 앞으로 석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중국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예, 전기차 시장이 바로 미국이고, 특히 며칠 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지만 아마 오늘 중으로, 오늘이 4월 11일이죠. 네. 아, 내일 미국 시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 타겟을 예, 2030년 32년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타겟을 이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의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폭이 향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는 어마어마할 거다. 기존의 타겟만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 속도가 거의 한 뭐 몇십 프로 빨라지는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지금 발생한 거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배터리,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커질 건 너무 자명한데 그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5%, 40에서 45% 정도가 예, 양극재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가 전체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밸류 체인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양극재에 투자 안 한다는 건 양체를 빼고 생각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막 전기차, 그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그럼 배터리에 당연히 소재가 성장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가장 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수요는 넘쳐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업체들만으로도 이 공급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물량이 결국은 넘쳐서 후발주자한테도 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고속 성장하는 구간에서 그러면 이 물량들을 어딘가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력은 축적돼 있지만 물량을 충분히 못 받고 있었던 업체가 어딜까?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기술력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기술력이 되게 탄탄한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 예, 그 몸집이 커지지 못했던 이유가 그 기존에는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 네. 네. 좀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아.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진다고 할 때 사실은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한국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열렸으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을 텐데 이제 좀 오판을 한 거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막 간다고 할 때 코스모 그룹이 일찍 뛰어들었는데 중국은 그냥 중국 자국 내 업체들도 다 시장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너무 과잉선 투자를 해버린 셈이 됐고, 정작 이제 한 2019년, 20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길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뒷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LNF, LG 엔솔이 원래 LNF 쪽에 줄려던 물량이 코스모 신소재에 먼저 제안이 왔었어요. 아. 예.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그때 자금난도 있고 자금난 돈이 없으면 사실 또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잘못 들어가서 이게 또 뭐
예, 뭐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다 보니 그 제안을 안 받은 거죠. 아. 그게 LNF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LNF하고 코스모 신수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진 건데, 이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절치부심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볼 때는 하이 파트너이라 할지라도 지금 배터리 3사하고 다 거래하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장점인데요. 사실 잘 뜯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제 지금 LG 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LG 쪽으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LNF는 거꾸로 삼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삼사와 다 사이가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연이 있는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그 LG 그룹의 반개 그룹입니다. 그 아. 예, 대주주 집안이.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삼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원래 삼성의 반개 그룹인 세한미디어를 인수해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SK하고는 특별히 측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SK하고도 이제 당연히 SK 입장에서도 뭐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냐고 해서 지금 클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특히 코발트 프리 쪽 양극재를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일찍 들어가서 그걸 제때 이제 그 뭐 배터리 3사하고 양산 개발을 많이 못 했었는데 이미 이제 클 테스트들 다 통과했고. 그래서 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NCM, NCA, NCMA까지 다 개발했고, SK온하고는 지금 코발트 프리까지 지금 예,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예,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믿고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뭐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튬 사업 관련한 거예요. 아. 예, 이건 이제 뭐 리튬의 중요성은 배터리 아저씨가 하도 뭐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이 부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NCM, NCA 그러니까 아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 기본 베이스가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뭐 각종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의 이제 그런 뭐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가장 많이 수요가 늘어날 광물이 리튬이잖아요. 자,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 미국의 그 리튬 광산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IRA 법안에 따라서 광물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이나 미국 우호국 쪽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한복판에서 그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른 데서 가공해서 가는 것보다 미국 한복판에서 리튬을 예, 채굴해서 그걸 가공해서 바로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선호하는 예, 리튬 사업권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그 매일경제에서 이제 보도됐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게 됐다. 리튬. 그리고 사실 니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아, 이거 무산됐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업계에 이제 계속 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라진 게 아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뭐 올해 아마 상반기 내에도 빠르면, 예, 뭐 그게 공식적으로 뭐 아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가치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그게 리튬 그 유통권 확보하는 물량이 최소 1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1만 톤만 해도 매년 매출 기준으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만 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몇 배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톤만 돼도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1조 2천억의 매출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그걸 자기네들 양육제 만드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큰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독점 유통권을 가졌을 때 그 리튬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 이상입니다. 하긴 엘보말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50% 막 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50%. 간펑 리튬 이런 거는 보면 막 7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기록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매출 1조에 영업이익 3천억이 나온다고만 해도 3천억에 연간 영업이익 3천억이 붙는 거니까 영업이익 멀티플 10배만 해줘도 3조 원의 가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이제 사업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실 때 코스모 화학은 제가 탑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에코 프로 그룹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에코 프로 그룹은 에코 프로 BME 하는 양극재 사업 말고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을 아직은 에코 프로의 자회사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가공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에코 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뭐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상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구체 사업도 하고, 뭐 이제 그, 뭐, 이제 산소 같은 이차전지 생산할 때 필요한 어떤 가스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사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모 그룹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에서 코스모 화학은, 예, 약간 코스모 신소재의 모기업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화학사업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게 그렇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 사업을 코스모 신소재가 해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이것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MLCC라고 하는, 그게 이형 필름까지도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가 하거든요. 네. 기존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저, 코스모 신소재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급부상하는 양극재, 예, 사업을 하고 있고, 리튬의 독점 유통권을 이제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구체 사업, MLCC 그 이형 필름 사업,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IRA 법안이 이제 발효되면서 굉장히 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명확하네요. 예.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여쭤보시니까 참 설명은 하는데, 저는 늘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하거든요. 오르기 전에 좋은 기업이 그 주가가 쌀 때 오르기 전에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가 길목이라고 하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물론 저는 여기서 상승 여력이 뭐 또 몇 년 내다보면 뭐 몇 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배, 예, 그런데 그리고 올해 안에도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이제 LG, 뭐 삼성, SK온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막 쭉 잇따라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 그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결국은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역시 코스모 신소재 역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이제 급상승한 게 맞거든요. 2년 동안에 어쨌거나 9배 상승했고 올 들어서도 200몇십%가 지금 상승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보고 접근하시는 건 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따라 나올 수 있고, 또 2, 3년 후에 양극재 캐파 커지고
그 리튬 그 사업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성장할 여지는 여전히 저는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화학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스모 화학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측면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 올 들어서 이렇게 막 주가가 급등한 걸 보면 제가 볼 땐 코스모 신소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스모 화학은 뭔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여기 무슨 작전 세력이 붙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그 어떤 주가가 상승할 만큼 실체가 강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곁들여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아무튼 의견이시니까 뭐 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좀 합당한 네. 이유를 여러분들이 네. 계속 투자하신다면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하신 네.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방송 나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던데 그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다 대부분 밝히고 코멘트 하거든요. 맞아요. 네. 당연히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거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도 코스모 신소재를 상당히 비중 있게 제 포트에 편입하고 있고 또 저희 회원들한테도 이미 상당히 소개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보유자의 편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네.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제가 뭐 현혹시키기 위해서 없는 걸 부풀리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게 안 보면서 투자할 리는 없잖아요. 그건 어쨌거나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급등한 이후에 증권사에서 아예 이제 보고서를 내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노레이팅이라든지 거의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약간 여의도의 시각은 고평가가 너무 심하다 그런 네. 의견이긴 한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약간 좀 저로서도 약간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어쨌거나 저희 제가 운영하는 그 선대인 TV에서도 박순혁 이사님이 뭐 단골 손님이고 또 그러니까 단골 게스트고 단골 손님 그러니까 무슨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박순혁 이사님이 이제 탑픽이 에코프로인데 저는 에코프로 BM에 관해서는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네. 반면에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 아. 네, 이 입장이 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에코프로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는 저는 이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주식 투자하기에 힘든 어떤 뭐 제도적 환경들이 있다 또는 그 기업들의 관행 같은 게 있는데 이동채 회장이라는 분의 어떤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나 이렇게 미국처럼 주식 투자하기 좋은 어떤 자본시장 제도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하면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이상한 관행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에코프로 하나만 상장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이게 각종 뭐 기업들이 다 있지만 그냥 에코프로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속 시원하게 에코프로에 투자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그 구글이라기보다는 구글의 이제 지주회사가 알파벳이고 알파벳이 상장돼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 밑에 거의 뭐 기업으로 따지면 뭐 100여 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알파벳 하나만 상장돼 있어서 알파벳에만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그럼 단순 명쾌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에코프로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성장성은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또 이동채 회장의 경영 능력은 저도 굉장히 발군이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이미 상장돼 있지만 그럼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장돼 있을 때 에코프로 BM이 이미
100%의 어떤 가치를 이미 시장에서 평가받는데, 그럼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50몇 퍼센트인가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지? 흔히 말하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자, 그걸 어떻게 반영해 줄지에 관해서 사실 기존의 우리 지주회사에 대한 관점을,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박하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등 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미 이제 이 자회사들을 속속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상장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상장해 간다 그러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결국은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상장됐을 때 그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직접 그 상장 가치를 평가받을 때 에코프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해외에서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잘 없는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중복 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다른 지주사들하고 또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아직은 그 자회사들이 상장 안 된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상장 안 된 그 자회사들의 향후 성장성이 매우 가파를 거다. 네. 이거는 기존의 또 지주회사들하고 지금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프로를 어떤 관점에서 봐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판단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아직 이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시장에 안 알려져 있다. 예. 당장의 실적 측면에서는 뭐 웬만큼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래 성장성까지 감안하면 정말 이 멋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그 판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고평가라고 하는데 뭐 에코프로 BM도 이제 최근 며칠간 좀 많이 뛰었죠. 그래서 원래 뭐 한 22만 원 요 근처일 때 그 에코프로 BM의 그 영업이익 기준 멀티플이 저는 한 25배에서 30배 정도라고 봤고 그 정도면은 그냥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겨우 합리적인 수준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 예, 지금도 뭐 30만 원 언저리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저는 이 정도면 그렇게 막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예, 이 상태에서도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에코프로 BM은 제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매출이 5조 3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4천억 조금 안 됐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 뭐, 오늘 실적이 이제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환율 효과가 이제 좀 줄어든 것, 그 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 뭐, 강물 단가, 예,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용하긴 했는데,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캐파 증설한 물량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2분기, 3분기,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률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조 원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률 7% 정도는 달성한다. 그러면 7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은 제가 볼 때 고평가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다른 섹터와 다르게 이게 구조적 성장 섹터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에코프로 BM의 2027년 캐파가 대략 71만 톤이에요.
71만 톤이면 이게 그 양재 지금 하이니켈 쪽 그 단가로 따지면 만 톤당 한 7천억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천억 49조 매출이에요, 이게. 아. 그게 아마 한 2028년쯤에는 49조 매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굉장히 비교적 확정적으로, 예. 그, 한, 향후 5년 후에는 지금 올해 10조 매출을 하는 게 한 5년쯤 후에는 50조 매출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 이제 미국 정부가 타겟을, 그 전기차 보급률 타겟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향후에 더 가파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대당 저 배터리 탑재 용량이 미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그 배터리 수요량은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제가 볼 때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아마 2032년? 예, 이 정도 가면 미국 지금 정부가 그 한 67%까지 침투시키는 게 이제 2032년 타겟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도 갔을 때 에코프로 BM의 물량은 제가 볼 때 매출 기준으로 최소한 100몇십조는 되지 않을까? 예.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인 것 같고요. 최소 저는 150조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비싸다라고 하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같이 접근한 사람들 눈에는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아 되게 고평가됐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를 제가 두 부류를 보는데요. 하나는 증권사들 쪽에서 자기네들이 에코프로 BM 비중이 안 큰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공매도 친 예,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서 비싸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올드한 방식의 그 가치 투자, 가를 고집하는 분들. 저는 가치 투자라고 하면 가치주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평가주 투자자. 가치 투자자, 저도 뭐 넓은 의미에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성장 가치를 중시하는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는 그냥 저평가주 중심의 그 투자가 가치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러면 애플을 왜 투자합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비아디를 왜 투자하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양쪽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자는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후자 쪽은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뭐 밸류에이션 지표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저퍼주, 뭐 PBR 이렇게 낮은 거 또는 뭐 어쨌거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거 이런 것만 투자한다. 근데 그런 분들이 2차전지 조정 받을 때 투자 안 했거든요. 제가 이런 대처로. 저는 배터리 아저씨가 2차전지 투자, 지난해에도 막 조정받을 때, 지금 비중실에서 사놓으면, 예,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 또는 한 5년 동안,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방송한 라이브 방송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향후 5년 동안 2차전지 열심히 투자해서, 5년 후 빚 없이, 예, 빚 걱정 없이 집 사라. 약간 제가 자극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진짜, 저희 방송할 때 따라왔던 분들은 이미 올 들어서 굉장히 큰, 하여튼 뭐, 예, 거의 현실화되는 느낌을 갖겠죠. 안 그래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회원 중에 한, 요새 뭐, 저희 회원들 수익 인정 엄청 해요, 저한테. 제가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댓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은 뭐, 그, 이미 아파트 한 채 값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뭐 자기가 올 들었으면 그것도 몇 주 전 이야기니까 아마 수익이 더 낫지 싶은데 6억 벌어서 그 저희 직원들한테 뭐 피자 한 판 쏘겠다 그래서 제가 놔두시라고 아니 6억 벌었는데 11조는 못할 만큼 뭐 101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피자 한 판 돌린다고 막 그래갖고 네, 사실 농담이고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어쨌거나 수익 나고, 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기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게 쭉 나오는데,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에코프로 BM 비싸다라고 하는 데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많이 올랐죠.
네, 저도 뭐 주가 그래프 안 봅니까? 뭐 저는 주가 흐름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지만 꼭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당연히 차트상으로 많이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지금 지난해 매출 5조고 올해 한 10조 정도 할 회사가 뭐 10년 정도 지나면 뭐 150조 매출할 회사로 변모한다. 그럼 투자 기회가 여전히 없을까요? 예. 네. 150조 매출이면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은 지금 그냥 영업이익률 갖다 대도 10조 이익은 나거든요. 그렇죠. 10조 이익 나는 회사에, 예, 그리고 매년 성장하는 회사에 멀티플을 영업이익에 한 그 20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0배를 준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200조인데요. 와. 네. 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길게 보고 투자한다는 관점이면, 그리고 이 2차전지 시장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 뭐, 네, 주가가 큰 흐름에서 상승할 여지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 대로, 예,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긴 흐름에서는 분명히 투자해야 되는 섹터다. 그리고 그것도 비중을 실어 투자해야 되는 섹터다. 사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는 더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 이건 뭐 어쨌거나 안 할 수 없는 섹터다. 투자 안 할 수 없는 섹터다. 그리고 그걸 해야, 예. 그리고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까운 기회인 것이고, 예. 그 투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거대하게 이 성장하는 이 산업에 아직 초기 단계에서 한국에, 예. 그리고 그 산업에 어떤 거의 뭐 전 세계를 호령할, 예. 그런 배터리 산업이 있는 한국의 투자자라는 거, 굉장히, 예.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